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사들입니다. 오늘도 조사혁씨님의 아름다운 시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아름답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 조사익. 오렌지색 구름은 하늘을 얼싸안고 알게 모르게 바다로 저물어가는 태양. 비너스가 은빛 물에 젖어들 때, 실루엣 윤곽 날리듯 나무들 그림자 뒤엉키면서 불타는 하늘 떠있는 구름의 유혹. 눈 덮인 산봉우리 절벽이어도 전나무 늘어선 가지에서 날리는 잔서. 눈 여우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얼었던 계곡의 봄날 입맞춤 속에 땅속 꽃단장을 준비하는 에델바이스. 부엌일 끝낸 후차한잔 들고 온 아내 손 잡아줬을 때 그런거리는 눈동자. 어깨에 기대 아리랑 바이올린 연주하는 딸. 무릎에 안겨 똑딱똑딱 심장소리 찌내오는 손자와 손녀. 대문 밖 차고지에서 퇴근하는 아들 기다리다가 자동차 키 건네받을 때 아무 말 않고 가슴에 안기는 아들. 네. 너무 풍경이 아름답지 않나요? 부엌 일 끝내고 이렇게 차한잔 가져오시는 사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그 눈동자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바이올린을 키는 딸님의 모습, 손자와 손녀가 무릎에 앉아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대문 밖 차고에서 일 갔다 돌아오시는 아드님의 그 무언의 안김, 아빠한테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도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대가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그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나 요즘은 한국이나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3대가 모이는 경우가 특별한 날 외에는 없죠. 그래서 더 이런 소중한 그 풍경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할머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혈통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옛날에 우리 한국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잖아요. 3대가 한 집에서 복닥복닥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살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할머님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친할머님도 그렇고 친할아버님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뵙지는 못했지만 친할머님과는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 속에 할머니 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늘 녹아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주머니에 넣었다 주시던 외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 어렸을 적 여름방학 때 시골에 놀러 가면 할머니께서 반겨주시며 만들어주셨던 수많은 음식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어릴 적 추억하면서 할머니와 오손도손 이야기하던 시절, 정말 그립고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사익 시인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때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순간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